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빈바이스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앱코 해커의 K511 카일 광축 키보드인데요. 당연히 게이밍 키보드이고요. V2 버전, 클릭 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V2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V2 버전에는 클릭 버전과 리니어 버전이 있는데요. 이 우측 옆에 보면 클릭 버전과 리니어 버전이 나누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버전과 리니어 버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클릭 버전은 클릭감을 더 좋게 만든 예를 들자면 청축 같은 느낌인 거고 리니어 버전은 좀 더 부드럽게 만든 가열축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일단 구성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본품은 제가 이미 키보드를 사용해봐야 되기 때문에 꺼내놨고요. 안을 여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보호판을 줍니다. 보통 PC방에서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래서 PC방 가면 자리에 이렇게 덮어져 있잖아요. 키보드 위에 이런 플라스틱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는 치우고 구성품 이렇게 청소할 때 쓸 수 있는 솔 그리고 이 제품은 키캡과 이 스위치를 모두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캡과 스위치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PC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히 해커 제품을 PC방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 PC방 자산이니 뭐 조심히 사용해라 라는 스티커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설명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단순 단축키로 적혀있는 그냥 마지막 장에는 보증서가 있는 그런 종이 하나가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흰색 불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지금 숨지기 모드로 켜놨는데 흰색 불만 나오는 제품입니다. 또 RGB 다른 색상이 나오진 않고 흰색 불만 나오고요. 그리고 V1 버전도 있냐 라고 하신다면 V1 버전도 있습니다. V1 버전과 V2 버전의 차이점은 지금 껏 빨간색으로 ESC가 독특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색과 흰색 두 가지의 배열로 나눠져 있는데요. V1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흰색인 부분이 이 회색으로 이 회색인 부분이 흰색으로 즉 이 두 가지 색깔의 위치가 바뀐 버전을 V1 버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축이란 뭐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청축, 적축, 갈축, 뭐 백축 이런 거 아니고 완전 방수인 광축인데요. 일단 광축은 방수에 유리하기 때문에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등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광축이 방수 방진에 유리하냐 자료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광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계식 키보드와 다르게 센서와 센서 사이에 광선이 흐르게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빔 같은 게 흐른다고 할게요. 레이저 같은 게 흐르는데 이 레이저를 우리가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이 이 레이저를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센서에서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다가 신호를 갑자기 주고받지 못하게 되겠죠. 키보드를 눌러서 막았으니까. 그러면 이 키보드에서는 막았네? 그럼 눌렀나 보다 라고 하고 이제 자판을 쳐주는 느낌인 거고요. 우리 일반 기계식 키보드 뭐 청축, 갈축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그런 제품들은 우리가 실제로 눌러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 정도라 보실 수 있고요. 이 제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튼 같은 걸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수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뭐 바닷물이라던가 음료수라던가 이런 거 껐을 경우에는 고장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키보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는 대부분 이 정도 가격대, 이게 지금 가격대가 41,000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학교 다니신 분들 대부분 다니셨겠지만 학교 컴퓨터실 가보면 키보드 보면 스페이스가 막 양옆으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스테빌라이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이 가운데 스페이스바들은 보통 가운데에만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옆으로 막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이 양옆에도 축을 만들어놔서 같이 눌리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축 3개가 있는데 타격감을 주는 축은 하나, 양옆에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게 보조를 해주는 축이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따가 타건하면서 자세히 여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치랑 그리고 키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제품은 ABS 이중 사출 키캡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가격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이거보다 한 2-3만원? 좀 적게 한 1-2만원대 저가 제품으로 간다면 그런 제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오거든요. 해외에서 들여오다 보면 이 영어 버튼은 영어 자판들은 대부분 이미 사출이 되어 있는 키캡들입니다. 하지만 해외 제품을 수입으로 들여오면서 한국어는 새로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가격이 좀 들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다 프린트를 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에코의 2만원짜리
키보드도 그런 경우를 제가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초기에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점, 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키캡의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제가 키캡의 디테일이 막 엄청 좋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배열이 일자로 쫙 이어진 게 아니라 중간중간 틀어진 게 있었는데 제가 좀 고정을 다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송을 왔을 때는 좀 틀어져 있었고요, 후기 보면 틀어져 있어서 교환을 받았다 뭐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고질적인 문제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을 좀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제품 되게 부드럽게 그리고 타건감 좋게 작동을 잘 했고요. 대신에 눌렀을 때 약간 스프링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용수철 소리가 좀 나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만족을 하는 부분이고요. 타건감 이따가 좀 이따 들려드릴 테니까 듣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이 꼬이지 않게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으면 뭔가 신호가 좀 밖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손실을 좀 막게 되겠고요. 그리고 USB 잭이 이 제품은 좀 독특합니다. 이 제품 USB 잭은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흔히 뭐 예를 들자면 이어폰 같은 거 금도금 되어 있으면 더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손실률을 좀 낮게 해주고 어쨌든 좀 그런 성능에 좀 영향을 주는데, 금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숫자 키가 어디 갔지? 뭐 넘버락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 그게 어디 갔지 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10키리스 제품입니다. 10키리스 제품이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 방향키 옆에 1, 2, 3, 4, 5, 6, 8, 9, 0, 뭐 별, 그리고 엔터 하나 더 있고, 뭐 넘버락, 뭐 스크롤락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 그런 게 없는 게이밍에 최적화된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롤 같은 거 할 때는 이쪽이 필요가 없었는데, 몇 가지 게임들 뭐 메이플 같은 걸 할 때는 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특징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0.2mm세크, 그러니까 키 반응 속도가 0.2mm세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치 교체가 가능하고 IP68 등급 지원합니다. 그리고 키 커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LED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패턴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키에 대한 무한 동심력을 지원하는데, 뭐 이것도 다른 키보드들도 보통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건 소리를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높낮이 조절하는 걸 올려보도록 할게요. 들으셨나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뭔가 되게 딴딴한 느낌을 들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래 사용한다고 막 헐거워져갖고 날아간다거나 막 부러진다거나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치 변환을 하면 뭐가 좋냐 하실 수 있는데, 보통 롤을 하시는 분들은 QWER, 뭐 DF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내가 만약에 난 조용한 걸 원한다, 난 더 시끄러운 걸 원한다 그러면 이 부분만 뜯어서 뭐 청축, 갈축, 적축 뭐 여러 가지 자신이 원하는 축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 어쨌든 교체를 안 해도 되는 키보드이지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타건감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건감 이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영문, 한문 키를 눌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숫자 키, 펑션 키, ESC, 탭, 쉬프트부터 이제 각종 기능 키들을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키. 뭐가 다르네 하실 수 있는데, 약간 소리가 다르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ESC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탭, 캡스락, 시프트, 컨트롤 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스페이스 바퀴까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그래서 다른 키들을 총체적으로 눌러본다면, 그리고 LED를 한번 보여드린다면 뭐 요런 LED도 있고요,
누르는 키에서 시작하는 LED, 그리고 계속 반짝반짝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나오는 LED, 그리고 그걸 좀 느린 버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양옆에서 가운데로 모아지는 LED, 파도 LED, 이렇게 한 줄씩 이을자로 내려가는 LED, 그리고 왼쪽에서 우측으로 파도 타기 하는 LED, 이렇게 계속 켜져 있는 LED가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아까 사용하던 숨쉬기 LE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 버튼 1번, 2번, 아까 9번과 0번이 커맨드 버튼인데요. 나만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색상을 조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켜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숫자 1, 2, 3에는 G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시면 이렇게 GM1을 키면 WASD, 그리고 방향키만, 그리고 GM2를 누르면 QWER, ASDF, 1, 2, 3, 4, 5, 6까지만 켜지고요. 숫자 3을 누른다면 요 영어 한문 키랑 그리고 방향키까지 켜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커스텀 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말씀드린다면 한 4만원대에 살 수 있는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키보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만원짜리 F4 키보드, 흰색과 핑크색 계열로 되어 있던 걸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고장나서 리뷰를 해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그 제품은 청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감이 괜찮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중 가니까 씹힘이 좀 발생하고 스프링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 사야겠다. 그리고 색상도 제가 지금 책상을 배열을 하면서 좀 뭔가 어둡고 다크한데 좀 매트한 느낌, 그리고 좀 흰색 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ESC가 빨간색인 게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는. 그래서 빨간색으로 뭔가 그냥 회색과 흰색만 있었다면 좀 밋밋할 만한 거를 빨간색으로 좀 잡아주었고, LED도 마른 깔끔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키보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제품 제가 추천드리는데 이건 제 돈 주고 제가 구매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